안 죽어요. 누가 그러더라고요. 복수라는 걸 정해야겠다면 10년이 지났건 20년이 지났건 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로도 빼라고. 그 눈빛을 내가 모를까. 그렇게 매번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살면 편해요? 심어주 씨는 웬 다른 사람들이 밀어내서 참는 것 같은 건데 속에 있는 말 다 해버리면 실시간으로 내 말 상처받는 얼굴도 보고 있어야 하니까